الدين الإسلامي يأمر الزوج أن ينفق على الزوجة، هو الذي يدفع لها الطعام، الشراب، اللباس، السكن، لابد الزوج هو الذي يعطي هذا للزوجة. إسلام에서는 남성은 여성을 특히 자기 아내를 잘 이렇게 대하고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산하게 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아내를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 음식을 음식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잘 제공을 해줘야 되고 말도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말을 사용하고 좀 우악스럽고 듣기 싫은 욕을 하는 그런 언행은 삼가를 해야 된다. ومع هذا لا يسيء لها في الأخلاق في التعامل لابد يعاملها بحسن الخلق في الكلام نعم. 아주 아름다운 말과 좋은 품성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아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언행을 보여야 된다. فلا يمكن أن يؤذيها بالكلام، يعني يؤذيها بالكلام يقول أنا أتزوج عليك، أنا أطلقك مثلا، نعم. 또는 아내에게 바로 떼놓고 나는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하겠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네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떼놓고 바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내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